어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BTS에 나오는 젠더를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럴 때 젠더라는 것을 어떻게 창작하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창에서 구글을 엽니다. 구글에 가셔서 검색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검색을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색하려는 단어가 젠더죠. 젠더를 이제 워드 이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이퍼 작업을 할때늘 어떤 단어 옆에 word as image라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젠더를 표현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젠더가 표현된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첫 페이지에서는 뭐 그다지 나타나질 않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힌트를 주는 게 이게 뭐 미스터 미즈 아니다. 이건 뭐그 성별을 나타낸다. 아하, 그게 젠더라는 것이 결국 성별이란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지금 젠더의 끝에 자가 R 미스터 R이 공통적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남성, 여성, 암컷 이렇게 표현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조 프로그램 여기를 누르게 되면 그림판이 나옵니다. 일단은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 쓰는 단추인데요. 요걸 요만큼 드래그하고 GENDER 이걸 가지고 이제 성별을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 이제 아까 수컷 암컷 표시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암컷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이게 가장 비슷한 게 G자 비슷하지 않나요? G 그러면 응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를 G자를 암컷 표시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떼어내고 선을 긋겠습니다. 선이 이제 가장 굵은 선으로 해야 이 글씨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Shift하고 누르시면 똑바로 선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 Shift하고 누르면 똑바로 이렇게 선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됩니다.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기 어쩌면 여기 머리가 길어서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수컷을 표시를 해볼까요? 여긴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하고, 삼각형을 좀 컨트롤 Z에서 삭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 저렇게 됐네요. 이런 표시가 아니고 자 딜릿하고 여기서는 삼각형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요거 직선으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시 원본을 가서 보면 밑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요거를 선택해서 밑으로 이렇게 아이고 쪽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굳이 또 여기다 좀 추가를 한다면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 부분 성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페인트를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젠더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암컷, 여성, 수컷, 남성 이런 성별은 구별이 되겠네요. 전부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자르기 합니다. 자른 다음에 여기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미 젠더가 하나 있었는데 젠더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젠더 1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탐색기로 가서 앞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젠더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되네요. 알고 보니 뭐 비슷하네요. 이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3초 복화 그 천재교육에서 나온 그 아마 이미지일 거예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써먹을 수는 없고 어차피 생각은 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괜찮죠? 젠더 이걸 그래서 열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으면 이제 성보다 성별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당신의 성별이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클릭하면 gender, gender, gender.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구글 이미지 탭에서 포인트 단어의 word as image 이거를 집어넣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힌트를 얻고 그거를 이제 그림판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제가 일상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혼자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올려주세요. 화면이 여기다가 영어에 가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씩 올려놓은 게 어느 날 이렇게 만 개가 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만 개가 넘는 콘텐츠는 전 반드시 해외에 소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 해서 사진을 누르고 요즘은 이제 근데 네이버 포토 업로더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 찾아서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PC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PC라면 그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타이퍼를 누르시고 뭐 수정한 날짜를 누르면 바로 맨 위에 뜨겠죠. 타이퍼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럼 젠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젠더 1 여기에 글자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올릴 수도 있죠. 여기 아까 익사이트도 올렸네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올린다. 그러면 이 글씨 제목 부분을 타일 이름 부분을 복사해서 여시고 올리기를 누르면 제목 쓰실 때 편하다. 일일이 쓰지 않고 젠더 그리고 나머지 뭐 부분은 지워주는 게 입력하는 것보단 지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만 개 이상의 콘텐츠가 이렇게 구축이 되었고 지금 타이포셔너리가 심지어 이제 교과서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없는 타이포셔너리를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설명을 드렸습니다.